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준입니다. 오늘은 말초 신경 손상의 원인과 진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 신경 손상의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 신경 손상 후 예후 인자로서는 첫 번째로 손상 부위, 두 번째로 축색 손상의 유무, 세 번째로 치료 시기가 언젠가에 따라서 얼마나 회복될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 손상의 진단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이학적 검사로서 어느 정도 신경 손상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전도 검사로서 확실히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서는 첫 번째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을 때는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손상 시기, 손상 정도, 손상 기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 방법으로서는 신경봉합, 신경이식, 건이전술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손상의 발생 빈도로는 첫 번째 팔다리 손상 환자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지 및 수부 환자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녀비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험 요소로는 첫 번째 관통상이나 열상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전위골절이 있을 때, 전위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지면서 어긋나면서 신경이 스트레칭 되거나 신경이 끊어지는 그런 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가락 신경 손상의 역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빈도로는 수부 손상에서 손가락 신경 손상은 비교적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초 신경 전체 손상에서 손가락 신경 손상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 칼 같은 것에 의한 단순 열상에 의해서도 손가락 손상이 자주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 혹은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생기는 그런 심한 악계상에 의해서도 손가락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 손상의 원인 및 손상 기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칭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이 전이된 골절 혹은 압계 손상에 의해서 신경이 8% 정도 늘어나게 되면 신경 속에 미세 혈액순이 감소함으로써 신경의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이 15% 이상 늘어나게 되면 축색의 손상 혹은 축색의 파열이 발생함으로써 신경 손상이 발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박 및 압계 손상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국소허혈. 국소허혈이라는 것은 눌리거나 압박이 되거나 압계 손상이 발생함으로써 신경의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감소함으로써 신경 손상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압계 손상에 의해서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신경의 혈관 투과성 증거로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상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칼 혹은 날카로운 쇠 같은 거에 의해서 신경이 절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압계 손상에 비해서 깨끗이 절단된 신경은 봉합 후에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의 해부학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고압선 안에 많은 전기선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신경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의 가장 외부에 둘러싸고 있는 막을 에피뉴럴 시스라 그러고 그 안쪽에 약간 두꺼운 신경막을 에피뉴리움 신경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신경 안에는 여러 개의 신경 다발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신경들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을 페리뉴리움, 그리고 이런 신경 다발 하나하나를 파시클이라 하는데 이런 신경 다발 안에도 또 작은 신경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치 전기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돈에 의한 신경 손상의 세 가지 분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가장 경미한 경우고 2번이 중간 단계, 3번이 가장 심한 신경 손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번이 신경진탕, 뉴로프락시아, 다시 말해서 신경에 타박상 혹은 신경이 살짝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진탕은
가역적 손상으로서 회복 가능하겠습니다. 신경은 연결되어 있지만 신경이 약간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색 손상, 엑스노트메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불완전 신경 손상으로서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축색 손상이라는 것은 안에 신경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축색의 손상이 됨으로써 신경에 마비가 오는 것으로서 이것도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경미한 단계에서는 신경이 회복되지만 심한 단계에서는 신경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 절단, 뉴로토메시스를 하는데 신경이 완전 절단됨으로써 자연 회복은 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로 신경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검사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로 이학적 검사, 병원에 왔을 때 진찰을 함으로써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체크함으로써 어떤 신경, 어떤 부위에 신경이 손상했는지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전도 검사 EMG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신경과 근육의 경계 기능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 전달 속도 NCV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